AB가 BC보다 길죠? AB는 BC 3배 했더니 AB 되었어요니까. 그러면 AB를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고 치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AB 길이를 3등분해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로 4분의 위치에 있는 C는 선분 AB 사이에서 요 정도 위치에 있다면 C1 합시다. 4분 되는 거. 그러면 얘는 AB가 BC에 대해서 3배요를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C1 4분이 되는 경우는 2대 1의 4분점이 되어주면 여기 전체가 3대 1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부분은 요 전체에서 AB가 BC의 3배라니까 요 똑같이 반대편으로 요만큼 간 여기 C가 와준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3대 1이 대여가 되는 거지. 답은 여기랑 여기잖아. C1은 뭐가 되느냐면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고, C2는 선분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되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의 2고 B가 5의 8이면 내분점의 X 좌표는, X만 물어봤으니까 X만 구해봅시다. X는 2대1의 내분은 2 더하기 1에 2랑 크로스로 X랑 곱하면 10, 1이랑 크로스로 X 좌표랑 하니까 마이너스 4, 3분의 6 하니까 2. 얘는 내분에 대한 점, 내분점 아래 적어야 되겠네. 그 다음 외분은 4대 1의 외분점입니다. X 좌표는 4 마이너스 1에 4랑 크로스로 X 좌표랑 20 빼기 1이랑 크로스로 X 좌표랑. 3분의 24니까 8 되겠네요. 그래서 X 좌표의 합은 2랑 8이랑 더해서 10 해서 5번.